와 오빠 카페 왜 이렇게 좋아요?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.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. 왜 내가 너네들 여기 와서 쓰라고 했잖아요. 아 근데 거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. 에? 오늘은 어떤 게스트와 함께 하냐면 아시죠? 창인의 코인 노래방 저랑 제코인이랑 굉장히 잘 맞는데 오늘 게스트 수민이하고 우리 또 시원양이랑 이제 모셨고 여기 이제 그 팬디 이 친구가 이제 김시원양이고요.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수민양입니다. 수민 씨 얼굴에 뭐 펄발고 오르셨어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, 조명이 얼굴을 빡 때리고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?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이런 거 아니에요? 아 전화 하긴 해요. 해? 네. 어디서요? 그 클럽에서 멜로 아? 1월 9일에 공연 예정이. 오. 수빈이는 뭐 다른 거 안 해? 저는 어떻게 야 1월 9일날 우리 맞불 작전 한번 할까? 손카페에서? 아니 나 오빠랑 나는 컨텐츠를 같이 하고 있었어. 맞아. 어? 아 맞아 맞아 맞아요. 나 오빠랑 먼저 컨텐츠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옥탑방 왜 버렸어요 오빠? 얼마 전에 정리하시던데. 그래서 옥탑방 라이브 할 거예요? 네 해야죠 오빠. 어? 그래 오케이 좋아. 그건 하기로 했었던 거는 오케이. 원래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? 수빈이는 어떻게 뭐 저기 반지 한번 할까? 맞아. 지상 좋아요, 지상. 아 오케이, 알았어요. 반자 그게 안 좋아가지고.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 일단 먹자 얘들아. 나 배가 너무 고파. 한 4시간 반 동안. 저 너무 고파 진짜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, 맛있다. 깔끔, 깔끔. 수빈이는 근데 내가 저기 뭐야 혼마카스 한번 하지 않았냐? 아 했었어요. 그때 뭐 내가 뭐 해줬지 수빈아? 술. 술 줬어요. 이거 술 끊었어? 요즘에 술 계속 먹어? 또 줄이려고요. 줄이나 그냥 계속 줄이하지 마. 야 술은 줄이는 게 아니야. 어? 모르겠어. 어떤 날은 또 잘 마신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또 못 마신 날이 있고 요즘에는 밤 종일 마셔서 취하긴 해. 야 그거는 살짝 그 술을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 진짜. 만약에 마음에 드는 여자 있다. 네. 그러면은 술을 더 들어가는 스타일 아니면 잘 안 들어가는 스타일?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이랑 아직 술을 먹어보진 않았어요. 아 이거 근데 내가 봤을 때 네. 진짜 눈이 계속 클 것 같아. 맞지? 나 똑같은 생각했어. 눈이 엄청 높을 것 같아. A형이잖아, 수빈이.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어딜 삐져요. A형 아니에요? 하나도 넘어가는 거 오빠도 A형 아니에요? 나 A형이에요. 우리 셋 다 A형. 트리플 A. 그분을? 너는 MBTI 뭐야? ENFP. 나 ESFP. 아, 나랑 안 맞는 사람들. 왜? 오빠 뭐야? I예요? I예요. 아, 오빠 I구나. 와, 되게 근데 의외다. I 뭐예요? 왜요? 오빠 뭐 INFJ 막 이런 거 아니야? 맞아, 이해를 한 번씩. ISTJ. IS. TJ. 달라. ISFJ. 달라. 아 뭐야? INTJ. 달라. INFP. 달라. ISFP. 아니 미안한데 막말을 말해주면 안 돼요. 저 ISTP, ISTP. 아니 어떻게 표로 만드세요? AAA 건지 어때요? 왜? 왜냐면 항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J거든요. 계획적인 스타일. 근데 피는 완전 즉흥적인 스타일인데 이런 거 하려면은 계획적이어야 좋게 가능하지 않을까? 저 즉흥적이에요. 네. 어린 노래방도 즉흥적으로 나타난 콘텐츠예요. 아 맞다, 나 오빠 얘기해줬었다. 해운대를 놀러 갔어요, 애들이랑. 아 맞아. 해운대 놀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2011년도였나 2010몇 년도였어요. 그래서 해운대 놀러 갔는데 해변에 스크린 쌓아놓고 그다가 빔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5만 원 줄 테니까 노래 한 곡만 하면 안 되냐 했더니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부르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이게 될 것 같아서 했지. 그래서 처음에 거리 노래방 10초가 그렇게 됐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BJ 하면서 이제 갑자기 컨텐츠로 바꾸게 된 거지. 되게 말라 보여. 할 필요 없어. 그래. 아 왜냐면 왜 하냐면 다이어트라기보단 그냥 그거예요. 약간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굶어서 다이어트 할 거 이런 느낌이 아니고 먹을 거 먹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운동도 적절하게 하면서 그냥 꾸준하게. 무슨 운동 하는데? PT 하고 있는데요. 개소리 하지 마. 일주일에 세 번 운동해요. 운동하긴 하더라고요. 오, 야 니네 둘이 친하구나. 네. 막 이쪽 개인적으로 막 연락하고 막 그러나 보구나. 네, 그럼요. 근데 저한테 왜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해요? 아. 에? 아무리 친해도 어쩌고 연락 나 밖에서 커피도 먹은 적 없어. 그래? 네. 우리 자주 만나는데? 아 근데 우리는 뭔가 사회 친구가 다른 일반인들도 있고 한데 오빠는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막 그럴 수도. 절구야, 우리가 사랑해. 끝까지 가자. 끝까지 가자. 끝까지 가자. 야,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둘 다 방송이야? 네. 크리스마스 때 방송 안 하잖아?
그 뭐 알죠? 그 인방계를 봤을 때 뭐 명단 떠. 어, 맞아. 방송 안 한 명단 뭐 이러면서 갑자기 떠버려요. 근데 이번 달은 안 뜰걸? 왜요? 그거 작년에 원래 작년에 최군이 방송을 했었는데 네. 최군이 장기유방이야. 그래서 그건 이번 달에 없을 거예요. 그 명단은 없을 겁니다. 아마 제 기억에는 매년 최군이 그 역캠들 누구시네 누구시네 하면서 그거 봤었거든. 이번 달은 안 할 겁니다.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까? 나 먼저 1번으로 하겠다 하시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아 근데 여기 막 피지들도 되나요? 아 다 되죠. 오, 진짜? 에이 뭔지 여기 저 노래방이에요. 저 창영 거리노래방 사장입니다. 아. 와 근데 오빠는 그러면 진짜 듣는 기가 높겠다. 여기 계신 분들 다 듣는 게 엄청 높으실 것 같아. 맞아. 아 편하게 하세요. 아니 오빠 여기에 맥주도 있어요? 아 맥주 있죠. 아 그럼 저 저쪽에서 구석탱이에서 잠깐 밥 먹으면 먹으면 안 돼요? 오 상관 없어요. 아 저 맥주 안 좋아하는데 맥주를 안 먹어야 먹으면 좀 나 들떨거든요. 아 오케이. 근데 너들 내가 노래 하는 거 들어보잖아? 그러면은 아 그냥 막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할 거야. 아아아 싫어 좋지. 이것도 아아아아 세 아아아아 아아 세 하나 둘 호구의 사랑이죠? 아 하나 둘 아아 그렇게 말하지마 제발 그녀 욕하지 말아줘 그 누구보다도 내게 좋은 여자니까 하고 싶어 잘해준 걸 고맙다 말 못 들어도 잠시나마 웃어주면 난 행복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때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 뒷모습까지도 사랑할래 얘들아 표정 좀 펼칠래요? 자 2절까지 가겠습니다 난 바보니까 괜찮아 아무리 아프게도 내 남는 느껴 내 걱정하지마 못나 때도 할 수 있어 나를 자랑스러 여길 분께 가끔 미안해진 나도 기꺼이 나 그녀를 위해 바보로 살래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기에 그걸로도 감사해 언제든 필요할 때 편히 날 쓰도록 늘 닿는 곳에 있어줄 거야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대도 그린 모습까지 사랑할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때 얘들아 이제 노래 내 노래방이야 얘들아 내 가게야 내 회사야 아 근데 잘하는데요? 영혼이 없는데? 야 근데 이렇게 해놔야 얘네들이 노래 부르기 편해요 근데 오빠 원래 이거보다 훨씬 잘 부르잖아 아예 못 불러요. 근데 내가 언니 느꼈죠. 일부러 못 부르는 척하는 거. 게 느꼈어. 자, 일단은 저가 1번을 했고 다음 타자 누가 할 거예요? 저 할게요. 자신감 붙었어. 매도 먼저 하는 거 같아. 자신감 붙었어. 뭐 할까? 내 손을 잡아 한 키 낮춰주세요. 오, 내 손을 잡아? 아이유? 네네. 와, 이거를 한다고요? 갑니다.
나를 괴롭히는 건그 많은 빈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고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건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해봐 느낌이 제가 듣기에는 여러분들 정말 수빈 양의 그 노래 아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 근데 야 좋다. 그 아까 그 살짝 그 비슷한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랑 이렇게 막 흔드는 부분 있잖아요. 비슷한. 나 그 노래 듣고 싶다. 그 혹시 돼요? 님들 그 두근두근 했던 사람 누구죠? 나나나나나나. 나 그대 때문에 가. 오오오. 이 노래. 오야 잘 맞겠다. 오케이 오케이 그거 그럼 아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아니 그냥 이렇게 연습해서 집 가서 캠방에서 부른다고요 아, 잘 어울린다고 지금 추천해주신 거 아니에요? 어, 맞아요 그쵸 그쵸 어. 네, 연습하겠다고 그런 풍의 노래들 하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근데 느낌이 있는데? 어 그쵸 형들 느낌 있죠? 지하의 더데이인데 더데이? 어, 오케이 알겠어요 더데이라고 노래 진짜 이거 좋아요 바람에 날리
단 한 번만 나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라도 그대 내게로 오면 돼요. 난 항상 그곳에서 있을게. 시간은 무너지지 마. 떨린다. 노래 좋죠. 뛰고 싶어 120점인데. 감사합니다. 야 근데 이게 좀 이게 우리 노래방 가면 솔직히 이런 감정적인 노래 솔직히 잘 안 부르거든요. 맞아요.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노래방 감성으로? 어 노래방 감성 가야 돼요. 아, 나 하나 할 거 있어 그러면. 진짜 노래방 감성으로 붉은 노을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. 그런 거 해야지. 블랙핑크 어? 막 이런 거 하지 않아? 그런 거 하고 약간 붉은 노을 막 여섯 개 높여가지고 막. 그러면은 일단은 그런 댄스곡 한 곡씩 준비해볼까요? 어 좋아요. 어 일단 난 콜. 나도 콜. 아 나 생각한 거 있어요. 저 하나 있습니다. 아 여기 흑역사 나오는 거 아니야? 막 춤추고. 아 나 그거 해주면 안 돼요? 어떤 거요? 시간은 달콤. 거... 아 그거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게요. 네 어, 우리도. 콜? 딱 1절만 왔다 그럼 1절만 2절까지 어 1절만 1절만 딱. 아 나 그 너무 그 좋더라고요. 나 그 노래 내가 원래 좋아하는 노래인데. 그게 좋은 거야? 다른 게 좋은 거야? 아 오빠가 또 약간 막 옷 벗고 막 이렇게 하니까. 아 맞아 맞아. 기름칠을 한 건지 뭔지 빠뜨거려. 맞아. 몸이. 싫은 거지. 아 얘들아 이거 노래 콘텐츠야. 노래 콘텐츠인데 이거 갑자기 북 찍고 그러면 와 하면서. 원래 아니 노래방에서는 뭐 그렇게 저기... 아 근데 되게 능글맞게 잘해. 어디 갔다 왔어요 노래방? 아, 어디 노래방 갔다 왔길래 야 어디 노래방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이러냐. 어? 어떤 노래방을 갔길래 남자가 옷을 찢어. 나 친구들이랑 진짜 그러면서 막 이러고 춤추는데? 친구들이 그걸 왜 받으라고. 아니 벗진 않고. 오케이 일단 나는 이렇게 할게. 저 본인들 거는 일단 준비를 좀 해주시고. 오케이. 어 허니다 허니. 그때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. 난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너를 잊을 걸 알았지. 그대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았지. 거기 저기 야 잠깐만요. 저 한 곡만 더 할게요. 죄송합니다. 너네들 저기 제 저겁니다. 예. 자, 저 요거 하겠습니다. 야, 요거 어. 뻔뻔하게 해줘야지. 너 모르겠지만 사랑했다. 아, 비정한 척했던 거 사과. 남자란 이유로 널 떠나보내면 행복해지기를 바보처럼 기도했었다. 아, 흔들리는 날 잡던 두 손 이젠 독한 손 시점만 날 위로해. 두눈 감고 입맞추던 내 입술에 해로운 담배 한 개 피로 널 추억해본다.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.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 다 라고 나의 사랑 이제 굿바이. 2절까지 할 거예요? 2절까지 할 거예요? 아 조금 예쁜 옷 볼 때만 가난한 우리 지난 날 떠나
싶어도 이젠 넌 내 곁에 없구나.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들.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.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. 나의 사랑 이제 굿바이. 너 나만 행복하다면 미련한 여자였던 너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. 못 견디게 그리워. 그립다 돌아와. 바람아 불어라 못다한 얘기를. 그녀를 만난다면 대신 전해주겠니.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아달라고. 나의 사랑 이제 굿바이. 언제 끝나. 야 끝내줘 빨리 끝내줘. 그러겠다. 아 우리 수대리 이제 월급 올려줘야겠다. 어우 좋아. 개인적으로 멋졌다. 많이 들었죠? 아니 아 근데 진짜 잘해요. 그래? 진짜요? 그러니까 뭔가 발성 같은 게 잡혀있는 느낌. 그럼 저 한국 더 해드려? 부장님 그러니까 색깔이 불러준다. 자 좋습니다. 넘기게. 자 넘어가. 저 넘어가. 자 그러면 다음 턴은 누가 갈까요? 자 거북이 아니면은 거북이. 아 비행기요. 비행기. 그럼 비행기 갈게요. 또 하나 더 있는데요. 힌트맨 하자고요? 뭐 안 되면은 일단 해볼게요. 일단은 네. 뭐였지? 노래 제목? 비행기? 비행기. 바로 갑시다. 예. Yeah. 네 반갑습니다. 상현의 거리들이방을 진행하고 있는 오늘 MC 창현입니다. 오늘은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네. 비행기 타고 모든 준비 다 끝났어. 곱게 차려입고 나서 바깥 풍경마저 들뜬 기분 내가 왔어. 하늘 위로 나르는 순간이야. 조금은 두려워도 애써 내색할 순 없어.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에 가도 비행했었잖아. 친구들과 완성장이 거북이 비행기로 올라타 준비됐나. 수많은 사람들 속을 지나쳐 마지막 게이트여.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하고 있어. 이럴 때 침착해 좀 자연스러워. 파란 하늘 위로 얼굴 날아가겠죠.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.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. Yes, Rainbow. 비행기를 타고 가던 너 따라가고 싶어 울었던 저런 슬픈 애기랑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. 예, 아무도 없는 듯 웃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듯 그래. 여기까지 갑시다. 야, 힘들다. 아, 힘들었다. 끊었다. 아, 그래. 우리 힘들다. 아, 좋다. 아, 야, 이건 진짜 개띵곡이지. 아, 근데 터틀맨 형님 보고 싶다. 옛날에 그거 봤음? 그 터틀맨 형님 그 3D. 부활. 어. 어, 나 봤어. 아,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. 자, 그러면 우리 슬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슬픈 노래 갑시다. 그래요. 슬픈 노래. 바로 갑시다. 바꿔봐야겠다. 아, 뭐 하지? 나 그런 거 듣고 싶다. 막 이별해가지고 막 엄청 막 절절 짜는 거야 이런 거. 오, 그 뭐지?
할 수 있어요? 김현지 버전으로 해야 돼요. 김현지 버전? 나 언니가 부르는 그 노래 진짜 좋아요. 오케이 오케이. 네. 알았어요. 아 근데 그거 뭐 편하게 하시면 되죠. 잠깐만요. 아 왜 이렇게 배고파? 몇 끼를 먹는 거야 중국에. 아니 지금 3끼 먹었는데 왜 아직도 배고프냐고. 안 되겠다. 오빠랑 운동하자. 같이 자, 다니자 나랑. 야 나 오늘도 운동하거든 말해. 아 근데 너 살을 뺄 거면 자주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. 오히려 더 좋아. 맞아. 염분기 이런 거만 안 먹으면 돼. 이거 어떻게? 이거는 일단 패스해. 저거 멋있는 거 아니야? 이건 패스라. 아 이건 패스해야지 당연하지. 치킨 먹기 눈이 안 가는데 치킨 단백질이잖아 근데. 아 저건 안 되지. 그럼 껍질을 벗기고 먹든가. 어 그래야 되겠다. 그리고 난 다음 여기 염지가 되어 있으니까. 이건 패스해. 껍질 벗겨서 드시면 돼요. 나름 여러분들 지금 3회차를 맞이하기 했는데 뭔가 얘 말대로 지금 수빈이가 탬버린사라고 했잖아요. 약간 더 즐거운 분위기. 탬버린 사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해요. 탬버린 꼭 살게요. 네, 일단 그거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아, 그거 준비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편한 분위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씩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노래 마이크 목소리도 크게 해줘. 아, 네, 네. 오케이 갑니다. 눈을 감고 말았죠. 흐르던 눈물이 멈추질 않나요. 가까스로 일어나도 다시 휘청거려요. 이제는 정말 끝인가요. 보란 듯이 살 거야. 나약해지면 안 돼.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돼. 절대 뒤돌아보지 마. 이런 못난 가슴아 왜 혼자서나 멈출 줄 모르니. 사랑해서 후회 없다도 사랑해서 보내준다도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. 아
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제가 당신의 방송 몇 번 봤거든요. 네. 봤는데 성대를 마이크가 얘는 어떻게 쓰냐면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 맞아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이쯤에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성대를 이렇게 하고 노래를 항상 부르니까 맞아요. 이 오늘 같은 이 노래 있죠. 이 노래 네. 이 노래를 이렇게 짜주는 이 없으니까 이 감정이 안 살았던 거야. 이 실내 집방송에서. 아 집방송 문제? 오,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던 게 너 이거 마이크 자꾸 쓰는 게 낫지 않, 나은 거 같은데? 라고 했던 게 막 이걸 짜는 소리를 쓰는데 이거를 이것만 하고 싶어 상대만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맞아요. 그래 집에 고쳐. 아 나 달든가. 아 그래서 요즘 두 개로 같이 하고 있어. 그래 그렇게 해. 그게 무조건 맞는 거 같아. 지금 밖에 눈 엄청 와요. 네? 말도 안 되고 야 차 없는 거 아니야? 진짜 많이 온다 눈. 폭설 폭설. 젠장. 눈 치워야겠네. 자 일단은 저는 일단 이쪽 템포 끝났고 자 일단은 이제 수빈이 차례인데 절절한 거 가능합니까? 아 아니 열애 좀. 아 오. 그 진짜 부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어 어. 그 마지막 막곡이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태우고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벤 맞지? 맞아요. 오케이 벤 열애 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좋습니다. 아 슬픔 활용법 볼까? 뭐 하고 싶은데?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? 슬픈 활용법 불러야 돼. 슬픈 활용법? 오케이 알았어. 슬픈 활용법 그 여자 키로. 알았어요.
야, 너 살짝 감정 창법이구나. 감정 창법. 감성 창법. 죄송해요.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. 비슷비슷합니다. 이거 잘 어울렸다. 방금 거. 앵콜하자고요. 그럼 제가 앵콜할까요? 막곡으로? 네. 예? 그러면은 잠깐만요. 저도 절절한 거 하나 할게요. 괜찮을까요? 막 근데 내가 엔딩 피날레 하긴 좀 그렇겠는데 사실 여기서 엔딩 끝내는 게 맞자. 왜 니 언니? 깔끔하긴 했는데 사실상. 한국도 하고 싶긴 해요. 사실. 저도 한국 딱 하고 싶긴 하거든요. 뭐 그럼 해. 했대요? 민심. 아 시원 언니가 찐마. 아 민심 따라야죠 원래. 아 그러면 내가 한국 하고 시원이가 마지막 하면 되겠다. 저희 가구 하신 한국 하시면 안 되나요? 알았어요. 아 알겠습니다. 네 그렇게 하세요. 아니 택시 잡힐라나 이거. 아 맞다. 걱정돼. 택시 어떡하냐 이거? 이거 안 잡힐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한번 지금 잡아보세요. 한번 가볼까요? 한번 불러봐봐. 자 일단 택시 잡는 동안 저는 한국 하겠습니다. 아 택시 잡. 이제 괜찮니? 너무 힘들었잖아. 주소에 우리 그 마무리가 주소에 일단 고 자 이별뿐인 건데 우리 참 어려웠었어. 잘 지낸다고 전에 들었어.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. 굳이 내게 전하더라. 잘했어. 지지볼 못 참았을 거야.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에 주님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. 치즈 못 먹는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.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. 네가 떠나면 좋겠어.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. 2절까지 할게요. 진지하게 봐야겠다. 왜? 알았어요. 억울한가 봐. 나만 힘든 것 같아. 나만 무너진 건가. 고작 사랑 한번 따위 나만 유난 떠는 건지. 복잡해. 분명 행복 바래서 이렇게 빨리 보고 싶을 줄. 주님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.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. 소식 들린 날은 더 주니 그 사랑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. 너도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.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해줘.
날 사는 척 후련한 척 살아가 좋아 정말 좋으니 딱 있기 좋은 추억 정도니 아이고 난 딱 알맞게 사랑하지 못한 뒤끝 있는 너의 예전 남자친구 그저 그런 사람 끊으라는 거죠? 알겠어요. 끊었어요. 끊어요. 끊겼어요. 아 힘들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게스트 두 분이셨고요. 하필이면 막곡을 제가 해버렸어요.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죄송하고 택시 둘 다 왔어요?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잡았다고 하니까 일단은 마무리 멘트 좀 하고 택시 왔나 보다. 마무리 멘트 좀 하고 님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함께 나와준 친구 사람들 저기 뭐야 인사 좀 해주세요. 네, 저는 수빈이었고요. 언니 시연 언니였습니다. 오늘 다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또 개인 방송도 키고 하니까요. 개인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오늘 집 방송 하는 거지? 몇 시에 킴? 가자마자 일단. 오케이, 시연이는? 저도 가자마자. 한 3, 4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? 아 오케이 네. 좋습니다. 일단은 오늘 나와준 두 친구에게 여러분 박수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 감사해요 여러분. 재밌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일단 저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이제 내일은 유튜브 영상 찍고 보라수목금 쉴게요. 아, 네 감사해요. 우리 또 참여한 분들도 너무 안녕. 감사합니다. 아.